東京から来ました。23歳のさきです。今はソウル市内のパンサン駅っていう近くに住んでます。ソウルでは語学堂に通ってます。きっかけはゆかさん に一目惚れして会い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と、あとせっかく韓国に来たんですけど、コロナのせいもあってなかなか外で遊べたりしないので、韓国の方との交流の場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て、実際にお会いできる清純のソゲティンガルっていうのを知って応募してみました。笑っちゃうんですけど。可愛い可愛い。 1番は清潔感のある人だ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優しい人。優しい人。タイプは中性的な女の人っぽい顔が好きです。なんか韓国のすごい地元みたいな食堂で一緒にご飯食べたいです。さっき言ったのローカル食。あ、そうです。ローカル食。日本人だけじゃ行けないようなところにデートとかで連れてってもらいたいです。緊張してます。<笑> 이름은 정지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올해 31살, 91년생입니다.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정비 겸 연구 쪽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카 채널의 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본에 관심도 많았고 문화도 좋아하고 좀 겪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겪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성분도 같은 입장이겠지만 뭐 생김새라던가 이런 게 뭐 중요할 테고 성격은 뭐 다 착하다는 전제하에 말이 잘 통하는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맞다던가 좀 이런 게 맞아야 좀 재밌더라고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로서도 그렇고 떨리고요. 기대도 되지만 떨린 게 더 앞서고 있고 청심환도 하나 먹고 왔고 9,000원짜리 비싼 걸로 먹고 왔고 그래도 진정이 안 돼서 이제 수시로 심박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그런가? 사실 저도 이제 연애 안 한 지가 꽤 돼서 혹시 이제 저랑 맞는 사람이라면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원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원이라고 하고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쿄에서 온 사키라고 합니다. 나이는 한국에서 23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발짝씩 이동해 주시고 한 발짝씩만. 자, 오케이. 자, 이제 뒤를 돌아볼 거예요. 자, 뒤돌아보면 천천히 도는데, 이쪽으로. 뭐, 마지막으로 한 말. 준비됐나요? 한 말씀 할 그게 있나요, 혹시? 뭐, 저, 지원씨 어때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안 돌고 싶은데. 못 돌겠는데. 못 돌겠다고? 진짜? 네. 긴장되지? 그러면 지원씨는 안 돌고 싶고 자 사키짱은 어떠신가요?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네, 돌고 싶어요? 안 돌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뭐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지원씨 심장박동수 몇인가요 지금? 네, 몇이에요? 지금 120 정도. 자 그러면 빨리 시작할까요? 사키짱? 아, 더 심하셔. 아. 자 둘이 돌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한데? 와이드 키트 오래시 됐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워.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한국은 이번에 2월에 왔어요. 지금 3개월 됐어요. 아, 그럼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냥 집에서 짐으로 수업 있고 그리고 일본인 친구랑 홍대나 가서 좀 놀았어요. 좀 취미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취미는 댄스. 댄스? 그럼 이 위험해. 축하. 우와. 제일 행복한 제일 순간. 자동차 운전할 때. 멋있어. 아, 자꾸 저쪽을 보게 돼. 뭐 어디 봐야 되지 뭐. 서로의 눈 10초간 쳐다보기 시작! 수고! 야 10초 안 됐어 아직 10초 안 됐어요 안 됐어! 자 이제 지원 씨부터 학기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처음 봤을 때 되게 뭔가 원피스라서 그런지 되게 샤랄라한 느낌이었고 제가 키가 크지도 않은 편인데 이제 조금 저보다는 당연히 작으셔가지고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신 것 같았습니다. 좋아합니까? 네. 자, 사기장. 사기장은 어떤 이미지였어요? 鼻が 高いなと思う今喋ってると すごい真面目な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が じゃあ 好きですか? <笑><笑><笑><笑><笑><笑>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 조금씩 풀어볼까? 그러면 살짝씩 그래도 사람 자 이런 게임 질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이렇게 아이고 나의 매력 점수는 4점 만점 1점 왜? 왜? 키가 작고 가슴 덥고 아 왜 그래 가슴 작고 바로 깜짝 놀랐네 뭐 있었지? 가슴 덥고 아 왜 그래 4점 만점이 몇 점인 것 같아? 몇 점인 것 같았지? 4점이라고 해야 되잖아 여기서 더 깎으면 안 돼요 다음 중 한 사람과 반드시 무조건 연애를 해야 한다 네. 1번 약속을 어긴다 2번 거짓말하는 사람 3번 잘난 척하는 사람 4번은 더러운 사람 4번 4번 더러운 사람 더러우면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다른 것은 뭔가 원래 있는 성격이라서 4번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마인드 마인드 다음주는 내가 화가 났을 때 1번 해발 시도 2번 웃겨준다 3번 기다린다 4번 평소처럼 행동한다 2번 웃겨준다 애인 맞을 짓 했는데 거기 가서 웃기고 있으면 써 맞는 거라서 이게 어때요? 웃겨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마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가만히 있으라고? 기다린다. 숨도 쉬지 말라고. 세번 기다린다. 내가 취하면 자주 하는 행동은 1번 잔다, 2번 운다, 3번 스킨십을 한다, 4번 잘 붙는다. 5번 또 한다. 술을 못 마시는. 네 맞아요. 먹으면 바로 토할 거예요. 토할 거예요. 아 근데 그 상대방분이 먹어 있는 거 먹는 거는 좋아해요. 어? 상대방은 안 좋아할 텐데. 아, 제가 이제 뽑아서 물어봐야지. 물어보게. 아, 제가 손. 귀여워요. 귀여워요. 나왔어요. 다음 중 나의 연애 스타일로 많은 것을 1번 한없이 거진다. 2번 밀당을 잘한다. 3번 츤데레 스타일. 4번 너는 너 나는 나. 1번. 뭐든 다 해주는 스타일 아시아 따기따리 아시아 따기따리 추우면 옷 다 벗어주거나 뭐 나 같은 스타일이지 뭐
직장은 그러면 어떤 저 보기에서 어떤 남자가 좋아?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이 좋아요. 제가 더 좋아하고 있고 싶어요. 어, 부럽다. 유카 좀 좋아해줘 나 좀. 다음 중 내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1번 TV 시청, 2번 핸드폰 및 게임, 3번 잠자는 거, 4번 야동 수집 및 감상. 4번이요? 4번? 4번 야동 수집 및 감상. 4번. 4번이요? 4번? 4번이요? 야동? 3번. 아, 갑자기 진짜 답변은 3번. 되게 이미지 흥분해질 뻔했어 지금. 4번. 네? 4번. 하영아 실수하지 말고. 나의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1번 작가다, 2번 귀엽다, 3번 느끼하다, 4번 예쁘다, 5번 멋있다. 처음은 2번. 처음 2번. 2번. 만났을 때. 네. 처음은 귀엽고 지금은 5번. 멋있다. 2번도 수집하고. 4번. 4번이요? 4번? 주말에 내가 가장 많이 가거나 자주 가는 장소. 홍대. 홍대? 카페 가고 밥 먹고 카페 가요. 아 카페 갔다가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다음 중 나의 가장 큰 지출래요. 1번. 1번 음식. 밥 먹고 카페 두번 가면. 식사가 중요한 것 같아. 주변에서 자주 듣는 나의 성격은? 좀 착하다고 할까요? 착하다고 할까요? 네. 착하다고 소리 듣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예인으로 많은 것은? 딱히 뭐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 쪽이 좋아. 다음 중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 1번. 1번 로맨틱 코미디. 네. 저도 로맨틱 코미디 좋아합니다. 소개팅 중반 정도 들어섰고 그러니까 서로 준비한 게 있다네. 굳이 내가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맨손으로 올 수 없다. 뭐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처음에는 되게 이제 학교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마스거든요. 이 안에 제가 그거를 어떤 건지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골랐어요? 네. 이거를 그냥 이거는 웃고 있는 표시를 넣으신 것 같아요. 맞아? 네, 웃고 있는 표시를 넣었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한 번 더. 오케이. 이거는 다른 걸로 바꾸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왜 나네? 왜요? 짠! 어, 네, 유카언니. 잘한다. 아니,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상이 있는지 카드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이 없죠? 자, 야. 너 넣으신 거 맞죠? 넣긴 넣으셨죠? 아, 넣으셨구나. 이거는 지금 화난 거 넣으셨죠? 나한테? 미라를 이 관에만 넣어주시면 어떤 색깔을 넣으셨는지 맞춰보는 거거든요. 아 빨간색이야! 빨간색! 이건 무조건 빨간색이야. 이건 빨.. 어? 이건 빨.. 어? 주황색이다! 이건 빨.. 어? 주황색이다! 잠깐만요. 카드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섞어주세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한 장 골라주세요. 한 장 골고 본인 확인하시고 초대다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아, 제가 섞지 않을게요. 네.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거기까지. 조전. 그런 카드를 제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할 거 상상도 못 했네. 제대로 하고 있는 다 경우의 수를 나는 해고 와야지. 오케이. 내가 섞을 거야. 제가 그냥 막 섞을게. 카드가 이거 같아. 오늘 더 오늘 더 들어보자. 근데 이렇게 하면 마술이 힘들어서. 와 야 무슨 야바이야 이거. 이렇게 무너지네요. 확인하셨어요? 색상 눌러주시죠. 올려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움직이면서 이게 몇각이 많이 뛰는지 안 뛰는지 한번 확인해서 카드를 맞춰볼게요. 아니 그래 러브러브 게임 보자. 그런가요? 보는 카드가? 와. 자. 이번에 다이빙도. 잘했다. 잘했다. 아 잘했어요.
오케이, 자 시작. Still okay. You always pick me up. And-